베트남어 단어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베트남어 온라인 언어 교환을 해가면서 베트남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일단 교재 없이 베트남어를 그동안 쭉한 5개월, 6개월 정도 공부를 해왔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할 때 챗GPT, AI를 이용해서 온라인 언어 교환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교재가 필요가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되고, 중간에 같이 언어 교환하는 친구들이 뭐 이제 교재 비슷하게 같이 공부도 한 것도 있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직접 교재를 가지고서 공부하지는 않았고, 그냥 AI를 통해서 이제 교환을 작성을 하고 그 교환을 가지고서 공부를 해왔고 또 해가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교환만 가지고는 어휘력, 그 단어를 전체를 알 수가 없어서 한 가지 방법으로 유튜브 자막 읽기를 해왔는데, 유튜브 자막 읽기는 이제 한국어나 영어로 유튜브를 보면서, 아니면 베트남어로도 볼 경우도 있고, 무조건 자막을 틀어놓고 베트남어를 읽는다. 이것이 이제 베트남어 단어를 공부하는 하나의 요령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튜브 자막을 읽다 보니까 생각 외로 유튜브 자막이 영어나 한국어 기준으로 해서 잘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만든 영상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주제로 내가 이야기를 했을 때 이미 나는 그 주제를 내가 생각한 걸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서 나온 단어와 문장들이고, 그것을 다시 자막으로 읽으면은, 베트남어 단어로 된, 문장으로 된 자막으로 읽으면은 어휘 공부에 더 효과가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유튜브 비디오 영상을 보는 것도 좋은데, 내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하거나 영상을 촬영해서 영상에 이제 해설, 나레이션을 집어넣고 그 해설을 주저리주저리 얘기한 다음에 그거를 다시 영상으로 볼때 자막으로 읽으면은 그 내용 파악하는 게 상당히 쉽다. 실제로 이제 어차피 베트남어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는 베트남어로 나레이션, 해설을 해서 그걸 들을 정도까지 돼야 이제 베트남어를 한다고 하시는데, 그 정도는 지금은 안 되고, 일단은 영어나 한국어 베이스로는 충분히 이게 자막이 뜬다. 영어로도 그냥 보통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주절주절 하면 베트남어가 잘 나오고, 한국어도 제법 잘 나온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오늘 오후에 패들보드 레이싱 하면서 잠시 쉬는 동안 한 2분 동안 주저리주저리 얘기를 한 겁니다. 한국어로, 영어로 얘기했네요. 영어로 얘기를 하면 조금 더, 베트남어 자막을 더잘 읽을 수 있다? 뭐, 잘, 더 나은 것 같다? 정도의 기분이 들어서 일단은 영어로 지금 녹음을 주로 하는데, 휴대폰을 마이크처럼 대고서 뭐 영상이야 뭐 적당히 어떤 게 찍히든지 그 이야기를 지금 베이스로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내용을 본다면 이렇습니다. High tide. Maybe I think 4:30 is high tide. The water is temporarily stopped about 30 or 50 minutes. After then, it go flow, make currents. Today I saw the powder from the pine trees. Now spring comes after flowers. Falling down.
flower is from pine tree. Pine tree is called 송화가루. 보스 come into the 포사. 까이통, 송나무라고 하네요. 소나무, 나무 송자를 쓰고 송통, 까이통, 파인트리, 소나무를 까이통이라고. 이런 것처럼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나서 이제 뭐 시간 날때한번 정도 그거를 영상을 다시 보면서 구제로 이제 들어가면서 읽으면 단어를 공부를 할수 있다. 그래서 베트남어를 공부할 때, 외국어를 공부할 때 나는 그 중으로 잡고, 어휘 공부를 그닥 큰 노력을 하지 않고도, 이것도 노력이긴 하지만, 뭐 교재를 통해서 막 단어를 외워가면서 공부하지 않고도 어느 정도는 빌딩을 할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내가 한 5, 6개월 공부해 가면서 베트남어 단어를 기억을 하려고는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외우면서 공부를 하지는 않고 그냥 읽고 이런 단어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제 심지어는 녹음을 해서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서 다시 음성을 이제 자막으로 읽어가면서 또 이제 단어를 보고 집중화 현상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1년 안에는 상당히 많은 단어나 표현을 쓸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플러스 발음이 좀 좋아서 이게 내가 베트남어로 이야기했을 때 베트남어로 자막이 뜨면 아주 좋은데 그게 지금 관건입니다. 일단은 베트남어로 이야기했을 때 베트남어다라는 인식은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거 인식도 안 해가지고 자막도 안 뜨고 그랬었는데 조금은 좋아진 것 같아요. 어쨌든 영상 관해서는 베트남어 단어 공부하는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 송.